미국 주식 지난번에는 뭐 스타벅스, 비자, 뭐 마스터카드, 그리고 의류주들, 뭐 그런 소비주들을 이야기했는데 핸드백까지 그거와 버금가는 정도로 요즘에 잘 나가는 섹터가 인더스트리얼 섹터, 바이든 인프라 정책, 그거와 관련이 있죠. 그거와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어떤 성장주보다 보수적인 성향의 그런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잘 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산업재 그리고 기존 전통의 보수적인 그런 종목들 이런 것들이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비재 했고 오늘은 산업재 한번 보려고 해요. ETF 먼저 이야기할 건데 이 페이브 몇 달 전에 동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고 저도 매수를 했었는데 저도 갖고 있었어요. 상당 기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잘 우상향은 타고 있어요. 가고는 있는데 아 이게 저랑은 좀 안 맞아. 성향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서 요거는 못 갖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팔았고 이거는 요거는 소재 쪽이에요. 소재 쪽 화학이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비슷해요. 페이브랑 비슷한데 요것도 굉장히 우상향 잘 타고 있죠. 하지만 ETF 중에서 두 개 퍼포먼스를 비교해 보자면 페이브 요게 조금 더 퍼포먼스가 주가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은 목재. 요즘에 그 주택가격이 미국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목재 가격도 덩달아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목재 ETF인데 이런 식으로 목재 ETF도 거의 이 페이브와 버금가는 정도로 수익률을 내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횡보하는 모양새가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우상향을 타고 있어요. 목재 ETF도. 이제부터 메인 이야기 개별 종목을 보려고 하는데 인더스트리얼 섹터 첫 번째로 볼게.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죠. US 스틸. 이게 그거잖아요. 이 회사가 그 철강왕 카네기가 설립자인 고 전통 있는 철강 회사 맞지 않나요? 카네기? 잘 모르겠네. 전 이공계 출신이라서 이 역사 쪽은 잘 모르겠네. 어쨌든 얘를 왜 저는 갖고 있냐면 이 노란색이 60일선이에요. 60일선을 한 번도 뚫린 적이 없고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변동폭이 진짜 심해요. 뭐 파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이 일봉이 작아 보이긴 하는데 기본 하나 5%예요. 5% 많은 건 10% 하루 등락폭이 기본 이 정도는 돼요. 굉장히 위험한 주식이죠. 근데 60일선은 한 번도 뚫린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매수를 했죠. 60일선 터치했을 때. 그리고 지금 3일차인데 많이 벌었어요. 지금 수익 매매. 이런 파도 타는 종목들이 수익 매매하기에 정말 좋죠. 그냥 60일선에서 매수해서 한 RSI 한 70 정도 찍으면 고점이잖아요. 70 정도에서 팔면 되잖아요. 지금 64예요. 저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 팔 거거든요, 이거. 한 15% 벌었거든요. 그러고선 이제 이 정도 또 60일선 터치했다. 그때 또 살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런 종목들은 수익 매매하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라 저는 그렇게 수익 매매로 갖고 있고 일반 그 초보자들이 이런 종목을 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철강 주식 중에서 가장 좋은 주식, 저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 이것도. 스틸 다이나믹스. 아, 진짜 좋아요. 이 진짜 좋은 주식이고 계속 우상향 타고 있어요. 이 조금 최근에 횡보하나 싶었는데 조금 횡보한다 싶으니까 바로 다시 우상향 타면서 막 급등을 하고 있어요. 철강 주식이 그 얘기를 먼저 해야겠네. 이 스틸 다이나믹스는 그 재무 상태가 진짜 좋아요. 그 철강 주식들이 10년간 내리막을 탔단 말이에요.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안 좋은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가장 재무 상태가 수익이 좋았던 종목이 이 스틸 다이나믹스예요. 철강주 주식 중에서 가장 좋은 주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월가에서 전문가들 그 애널리스트 분석들 보면은 철강주 거의 열의 아홉은 이 종목을 추천해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면은 철강주들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보고서 하나를 간략하게 볼게요. 이 크레딧 스위스 보고서를 하나 보면은 이 스틸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보고서가 이게 어제 나온 거예요. 그쵸? 이 5월 4일자 어제 나온 건데 아니 철강주가 그 철강이 슈퍼사이클이다. 이거를 이제 보고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좀 얘네는 월가가 생각보다 늦어요. 한국 사람들이 진짜 빠르단 말이에요. 진짜 철강이 슈퍼사이클인 거 한국 사람들은 올해 초부터 알고 있었죠. 그쵸? 지금 철강주가 한국은 고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크레딧 스위스 애널리스트 전적을 제가 우연히 하나 봤는데 좀 이상해요. 이 사람 이 전적을 같이 한번 볼게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가지고 어제 나온 그 철강 보고서가 크레딧 스위스 커트 우드라고 하는 이 애널리스트 보고서거든요. 근데 이 전적을 보면은 아 좀 황당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2014년 최고점에서 계속 바이를 외쳤어요. 그렇죠? 계속 바이를 외쳤어요. 2014년 최고점에서. 그러고서는 이쪽 2018년도 보면은 여기 최고점에서 계속 바이가 몰려있어요. 그렇죠? 최고점일 때 바이가 몰려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저점이에요. 최저점. 이 최저점에 셀이 몰려있단 말이에요. 셀이. 그래서 이 셀을 외치고 나서
그 뒤로 계속 상승했어요. 그쵸? 바이를 외치고 나서 계속 하락했어요. 이때도 바이를 외치고 나서 계속 하락했어요. 셀을 외치고 나서 계속 상승했어요. 아, 이 애널리스트는 도대체, 아, 진짜, 크레딧 스위스가 그 빌황 때문에 많이 털렸잖아요. 이번에, 이번 분기에. 이런 애널리스트들만 몰려있으니까 털리지. 그죠? 이런 바보 같은 애널리스트들만 모여있으니까 털리지. 그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바이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고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사람 전적을 봤을 때는. 이 사람 전적을 봤을 때는 지금 바이를 내놓으면은 고점이지 않을까. 철강주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는 있어요.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실적을 한번 볼게요. 스틸 다이나믹스. 올해 1분기 실적 발표했죠? 미쳤죠, 진짜 실적이. 438. 전분기 196. 미쳤죠? 두 배가 넘어요. 실적, 넷 인컴이, 순이익이. 지금 철강주들이 이런 상태예요. 이 US 스틸도 실적이 며칠 전에, 지난주에 발표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슈퍼사이클이 맞긴 맞죠. 10년 만에 오는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뭐 장난이 아니에요. 철근값, 목재값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1차 산업 소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태다. 저라면은 저는 원래 트레이딩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US 스틸 요걸 갖고 있는데 그냥 저처럼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무조건 스틸 다이내믹스 요 종목을 사야겠죠. 철강주 하나만 더 볼게요. 클리브랜드 클리프. 요것도 철강주인데 얘도 뭐 US 스틸이랑 좀 비슷해요. 비슷해요. 최근에 횡보하면서 이렇게 뭔가 조금 파도만 타고 있는, 어제는 11%, 12% 정도 상승했네요.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비추고 스틸 다이내믹스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PPG 인더스트리얼 이 회사를 볼게요. 이 회사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면서 바로 퀀텀 점프했거든요. 여기 바로 점프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뒤로도 실적 발표 이후로 계속 가고 있어요. 어제도 3.3% 상승했고 그렇죠. 원래 우상향을 하고 있었는데 실적 발표하면서 퀀텀 점프를 한 거예요. 실적을 볼게요. 이 매출 쪽 보면은 3분기, 2분기, 3분기부터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타고 있죠. 매출도. 근데 이 넷 인컴은 그냥 그래요. 1분기가 그 작년 3분기보다 좋진 않아요. 근데 뭔가 가이던스가 좋았는지 왜 그런 건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한번 퀀텀 점프를 했기 때문에 이때 한 9% 정도. 이거는 이번 분기 내내 계속 우상향 타겠죠. 이렇게 한번 퀀텀 점프한 거는 그 분기에 다음 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계속 우상향을 타거든요. 얘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한번 PG 홈페이지로 들어왔는데 얘가 뭐 하는 회사냐면 페인트 회사예요. 페인트 회사. 이런 거. 페인트. 인더스트리얼 페인트. 뭐 지금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아파트 짓고 뭐 그러고 있다면서요. 미국에서도.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에 그 오세훈 뭐 시장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정책주로 건설주가 계속 뜨고 있잖아요. 미국 비슷해요. 보면은 건설, 화학, 철강, 미국, 한국 다 비슷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한국도 지금 페인트주가 굉장히 잘 나간단 말이에요. 시멘트, 페인트주. 미국도 페인트 말고 시멘트도 한번 찾아봐야겠네. 어쨌든 페인트주, 미국주 계속 잘 나가고 있거든요. 얘가 그 PPG가 그거 미국의 페인트주 그것도 하나 있잖아요. 셔윈 윌리엄스라고 그거 많이 추천하던데 전문가들은. 근데 실제로는 얘가 주식이 주가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요런 페인트주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굉장히 주가 잘 같은 페인트 주죠? 이거 잘 나가네. 이번 달, 3월부터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네요, 얘도. 셔윈 윌리엄스, 페인트 주. 최근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조금 횡보를 했는데, 올해 3월부터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네요, 얘도. 얘가 더 나을 것 같은데, PPG보다. 그렇죠? 비슷하긴 한데, PPG도, PPG가 더 나을 것 같나? 모르겠네. 모르겠네. 얘는, 이 셔윈 윌리엄스, 얘는 계속 우상향을 타고 있는 애라서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얘도. 페인트주는 PPG 인더스트리얼 그리고 셔윈 윌리엄스 요거 두 개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소재 그 인더스트리얼 소재 쪽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불칸 머터리얼 요거죠. 불칸 머터리얼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불칸 머터리얼 이 페이브라는 ETF에도 메인 종목 중에서 불칸이 탑티어예요. 탑티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불칸. 근데 페이브를 살 바에는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불칸 머터리얼 그냥 얘 개별 종목 하나를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제도 5% 정도 혼자 상승했거든요.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우상향을 타면서 횡보한다 싶으면 한 번씩 이렇게 쭉쭉쭉 치고 나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얘도 지금 15일선을 타고 가고 있고 60일선을 한 번도 여기 뚫린 적이 있긴 있네요. 여기 살짝 뚫린 적이 살짝 있긴 있는데 60일선 기준으로 이렇게 타고 간다. 얘도 저점은 60일선이다. 이렇게 보면서 매수매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얘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잠깐 홈페이지를 보고 할게요. 홈페이지 여기 바로 써 있네요. 컨스트럭션 머터리얼. 건설 재료죠. 사진에도 보다시피 자갈, 모래 요런 것들을 판매를 하죠. 채취를 해서. 그렇죠. 여기 보면은 자갈 같은 거 요런 것들 파는 거죠. 바이든 인프라 정책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섹터가 그쪽이잖아요. 철도, 상하수도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철도 쪽은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철도 쪽은 회사가 있긴 있어요. 바이든 수혜주들이 있긴 있는데 이 철도 뭔가 굉장히 공기업 틱하다고 해야 되나? 공기업스러워. 한국으로 따지면 뭐 KT인지 거의 그런 수준의 회사들이라서 그런 회사들은 주가가 뻔하죠. 주가를 봤더니 굉장히 평탄한 우상향은 타고 있긴 한데 이게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 건지 안 올라가고 있는 건지도 알수 없을 정도로 평탄한. 그래서 이제 철도 쪽은 도저히 뭐 투자 뭐 메리트가 거의 없어 보이고, 불칸 이것도 뭐 만약에 철도 짓는다, 뭐 아파트 짓는다, 지금 다 그쪽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자갈 모래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지금 가장 수혜를 보는 것들은 철강, 뭐 자갈 모래 이런 1차 소재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얘 같은 경우는 실적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부터 바이든 인프라 정책을 해서 돈을 아직 안 뿌렸잖아요. 돈을 뿌려야지 수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직 돈이 뿌려진 상태는 아니라서 실적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주가는 지금 선반영 하면서 계속 우상향을 타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분기 매출 쪽 보면은 실적이 딱히 지금 좋진 않아요. 그렇죠? 딱히 뭐 그런 철강은 지금 확연하게 그 매출이랑 이익이 미친 듯이 그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머터리얼, 그 빌딩 소재의 머터리얼은 딱히 뭐 실적이 그렇게 좀 약간 선반영된 느낌이 있어요. 좀 살짝 과한 느낌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결국엔 수혜를 볼 거니까. 그 올해, 그리고 내년 뭐 계속 수혜를 볼 거니까. 좀 선반영 돼 가고 있는 느낌이 있는 주식이다, 불카는. 그리고 장비 대표주, 캐터필러. 요 얘기도 저는 많이 했는데, 캐터필러는 최근에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 장비주들은 조금 비추해요, 저는. 장비주 하나 더 볼게요. 디어. 얘도 장비주인데, 똑같이 횡보하고 있죠, 최근에. 얘도 조금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장비주들은. 허니웰. 허니웰은 다 아는 회사지만, 좀 무거워요. 무거운 주식이라, 얘도 뭐, 딱히 그래요, 얘도. 철강이랑 건설 같은 거 봤으니까, 이제 화학 쪽 볼게요. 화학 쪽에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기업은, 셀라니즈라고 하는 회사인데, 화학 회사예요. 얘도 우상향 계속 타고 있죠, 그렇죠? 매출을 한번 볼게요. 매출 YOY로 분기결로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올해 1분기 발표한 거23% 정도 상승했죠. 매출 계속 우상향 타고 있죠. 굉장히 좋은 회사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3.3% 상승했고, 얘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볼게요. 얘네는 주로 그 화학 제품 중에 중간제 제품, 아세틸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판매를 하는데, 이 홈페이지를 보면은 웬만한 화학 제품이 다 있더라고요. 빌딩 머터리얼 이런 것도 있어요. 사진만 볼게요. 실리콘 같은 거 이런 것도 팔죠. 그리고 뭐 타이어 소재 같은 거, 그렇죠? 빌딩 머터리얼 이런 것들 다 판매를 하고 있고, 주로 중간재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웬만한 화학 제품들이 다 있다, 다 파는 그런 회사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텍스타일도 있고, 애그리컬처 뭐 이런 것도 있고, 웬만한 것들이 다 있어요. 에너지 쪽 화학도 있고, 그렇죠? 인더스트리얼 화학. 마지막으로 자일럼이라고 하는 회사를 볼 건데, 얘는 수자원 회사인데, 얘도 차트가 요런 식이에요. 굉장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인프라, 건설, 화학, 철강 대부분 다 요런 식이에요, 차트가. 얘뭐 하는 회사인지를 잠깐 볼게요. 사진만 볼게요. 요런 것들 뭐 마린 컨스트럭션 요런 것들 하고 있고, 그리고 터널 공사 요런 것들 하고 있고, 인프라 쪽이죠. 그렇죠? 잡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요런 공사들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펌프 같은 거, 수력 펌프 같은 것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수력 발전 위주의 회사다, 그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실적 잠깐 보고 가자면은 YOY로 넷 인컴이 플러스로 돌아섰죠.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매출 한번 볼게요. 매출도 지금 증가 추세에 있죠. 그렇죠? 확연한 증가 추세에 있는 상태네요. 앞으로 더 인프라 그 부양책을 펼치면은 돈이 이런 쪽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겠죠, 이런 회사들이.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철강, 화학, 건설, 뭐 인프라 이쪽을 한번 봤는데, 인더스트리얼 섹터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만 몇개 봤거든요. 그 중에서 이 페이브라는 ETF가 너무 무겁다, 무거워서 싫다, 그러면은 요 중에서 한 서너 가지만 뽑아서 나만의 ETF를 만들어도 될것 같고, 저라면은 만약에 ETF를 이 종목 중에서 만든다 하면은 스틸 다이내믹스 요 종목을 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셔윈 윌리엄스, 그리고 PPG 요 페인트 두개다 넣을 것 같아요. 둘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불칸 머터리얼 요것도 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일럼 요거까지 넣을 것 같아요. 장비주들은 아까 지금 별로라고 했죠. 장비주들은 최근에 조금 그래요. 요거 화학까지는 넣어야겠네. 셀레니즈 요거까지는 요렇게 넣어서
나만의 ETF를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USDT를 요거 하나 갖고 있죠. 그래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다 사고 싶네. 요 중에서 만약에 제가 돈이 있다고 한다면은 가장 사고 싶은 거는 얘기한 대로 요거 PPG, 셔윈 윌리엄스, 불칸 머터리얼, 자일럼, 셀레니즈 요렇게 다섯 개. 요렇게 세 개,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다섯 개 중에서 한 두세 개를 사지 않을까. 돈 여유가 있다면. 지금 계속 이런 지난 동영상 소비재, 그리고 이번 주에 산업재들, 요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테크주들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저는 그냥, 그래요. 뭐 강력하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살짝 얘기하자면은 저라면은 전 테크주를 안 들고 있잖아요. 아예. 테크주를 버려라. 조금 살짝 얘기하고 싶어요. 요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가기 때문에 테크주들은 이런 것들이 끝나야 나중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